저녁 먹자 초승달이 아까워 살인문 닫고 더위에 누웠네. 하늘 맑으니 모기가 귓가를 지나고 별 흩어지니 거미가 처마로 내려오네. 안녕하세요. 나무 아래 앉아서 정목입니다. 한낮에 무더위가 사그러진 여름밤이 되면 신선한 밤바람 그리고 수박 한 조각만 해도 충분하죠. 조선시대의 시인이었던 유금 역시 여름밤 초승달이 아까워서 더위에 누웠노라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무리 더위가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여름밤에만 느낄 수 있는 정취가 분명 있는 듯합니다. 내일 모레가 가을로 들어서는 입추입니다. 덥다 덥다 하다 보니 어느 결에 벌써 여름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때입니다. 오늘 시원한 파도소리와 함께 야생 타임꽃이 만발한 야산으로 우리 함께 떠나볼까요? 야산의 타임꽃입니다. 라시고 우리 함께 타임 꽃이 만발한 야산으로 함께 갈까요? 같이 갈래요 아가씨? 뭐 이런 아일랜드의 민요인데요. 켈틱 기타로 들어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밀려오면서 그렇게 음악을 들으니까 좀 시원해지네요. 우리가 꼭 바닷가를 가서 파도를 뭐 보거나 느껴야 되지 않아도 그냥 안방에서
소리만 들어도 또 이렇게 눈으로 영상만 보아도 바다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게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잖아요. 옛날엔 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던 또 시절이 있었잖아요. 참 하나하나 안방에서도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공수가 되니까 참 놀랍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하루의 시계를 몇 번 정도 보시게 되나요? 뭐 옛날에 이렇게 팔뚝에 차고 있는 시계를 이렇게 수시로 몇 시쯤 됐지? 몇 시쯤 됐지?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요즘은 뭐 폰에 핸드폰 안에 시계가 있으니까 폰을 수시로 자꾸 열어보죠.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 하고. 시간이 알려주기 전에는 지금이 밥 먹을 때인지 잠을 잘 때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요즘 현대인들 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렇게 팔뚝에 있는 시계 또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있는 시계 이런 시계가 아니라 우리 몸에는 자동적으로 생체 리듬을 알려주는 생체 시계라고 하는 게 있다잖아요. 그 배꼽 시계라고 하는 말 옛 어른들은 자주 쓰시죠. 배꼽 시계가 알아서 꼬르륵 소리를 내면 아, 밥 때가 왔구나 해서 밥을 먹고 또 몸이 이제 피곤해지면서 눈이 굶실굶실 감기면 오, 잠잘 때가 왔구나 해서 잠을 자고 몸이 자동적으로 시계를 알려주는 거죠. 몇 시쯤 되었노라.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런 생체 시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외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계를 봐야지만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여타의 행동을 하게 되었죠. 생체 시계가 고장나면서부터 우리 인간들은 정신적 질병도 육체적 질병도 더 많아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미국의 한 연구기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아주 깊고 깊은 산 속에 8명의 사람을 모아서 일주일 동안 이제 캠핑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한테 뭐 특별한 규칙을 하나 주어졌는데 그 캠핑장에 도착해서 그 8명에게 주어진 규칙은 뭐였냐면 이 손전등과 같은 그 인공빛을 내는 물건을 절대로 소지하지 말아라. 이게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허락된 빛은 오직 모닥불. 다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뭐 나무단에 불을 지피고 그 모닥불 불빛 하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빛만 허용을 하는 거죠. 뭐 손전등이 됐던 핸드폰에 빛이 됐던 뭐가 됐건 인공으로 만들어진 이런 빛은 다 일체 차단하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에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또 이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캠핑에 참여했던 8명 모두가 근데 놀랍게도 아주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럽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잠자리에 들고 또 평소보다 2시간 일찍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체 시계를 되찾게 된 건 바로 빛입니다. 빛. 그 빛이 주는 그 빛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따라서 생체 시계를 되찾을 수도 있고 생체 시계를 리듬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험자들은 캠핑을 하는 동안 도시에 있을 때 비해서 낮에는 400배나 높은 또 400배나 많은 자연의 빛을 한꺼번에 쏟아지듯이 받는 거예요. 도시 속에 살 때는 태양빛보다는 이 인공으로 주는 빛 속에 우리가 그냥 애워 쌓여져서 살잖아요. 인공빛 숲 더미에 사니까 태양이 보내주는 빛을 온전히 받을 여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일체의 인공적인 빛에 노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뜨면 활동하고 밤이 되면 저절로 잠을 자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도 변화가 오고 당연히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불면증, 소화장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뭐 두통 증상이라든지 우울증 이런 게 다 현대인들이 지니고 있는 이런 질병들을 대부분이 생체 리듬의 파괴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어디에선가 정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린 경우 치료 방법이 약도 있지만 약하게 우울증을 앓는 경우는 병원에 가면
태양과 똑같은 빛을 쏘이는 거, 돈 내고 태양 빛을 쏘이게 하잖아요. 이게 단서인 거예요, 바로. 생체 리듬을 되찾게 되면 다시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갖게 되고 또 몸의 컨디션이 정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캠핑장에 직접 가서 이렇게 모두가 다 캠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요.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서 조금만 서둘러서 자연의 햇빛을 좀 쏘이고 또 밤에는 TV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 시간대를 좀 압축해서 미리 앞당겨서 미리 끄고 TV도 너무 늦은 시간까지 본다든지 스마트폰을 밤새 어둠 속에 불 꺼놓고 침대에 들어누워서도 전부 폰을 하잖아요. 그러면 눈도 버릴 뿐만 아니라 그 인공 빛이 우리 눈을 자극하니까 뇌가 아직까지 대낮이구나. 이렇게 신호를 주니까 잠잘 시간이 아니네. 그러니 생체 바이오리듬이 다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미 습관화가 돼서 참 어렵다 하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름날에는 특히 생체 리듬을 되찾는 거참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일단 심신이 쉽게 지치거든요. 땀을 흘리기 때문에 뭘 먹어도 소화도 무기력해지죠. 잠을 자도 잔둥만둥하죠. 열대야처럼 더위 속에는 제대로 또 포근하게 잠을 자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빛을 한번 다 차단해 보는 거예요. 네, 빛을 차단하고 온전히 나를 몸을 어둠 속에 맡겨 보는 거죠. 흔히 잠들지 않는 대한민국, 그래서 아주 열심히 맹렬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네온 사인이 별빛마저 삼켜버린다면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진 않을 거예요. 요즘에 사회에 험악하고 무서운 그런 그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믿을 수조차도 없는 끔찍한 초등학생이 같은 친구, 또래의 친구를 살벌하게 가해를 한다든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이게 어떻게 인간 사회에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이건 막장 드라마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지만, 그냥 단언하건대, 저는 의사도 과학자도 뭐도 아닙니다만, 우리 인류가 살아왔던 길에, 그 길 위에서 답을 찾는다면, 인간의 삶의 질, 그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이 해답이 빛에 있다. 그래서 인공의 빛을 전부 차단하고, 밤이 되면 정말 숲속에 있는 듯 나를 온전히 밤에 맡길 수 있는 생체 바이오리듬을 찾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험악하다라고 걱정하는 이 사회의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배경음악으로 흐르던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 들으면 아, 저 음악이네 라고 바로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2악장 아다지오의 가사를 입힌 곡입니다. 벨기에의 디바라고 알려져 있는 다나 위너의 목소리로 보내드릴 음악은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입니다.
The streets are long before safe. I'm locked behind my door, strong in my belief. No joy or grief touches me. But when다나 위너의 목소리가 아주 청순하면서도 굉장히 아름답죠.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 아다지오가 가사를 입히니까 와, 음악의 느낌이 이런 거구나라고 또 놀랍지 않나요? 나무 아래 앉아서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들 중에는 종교가 다른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불교가 뭔지 관심조차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채널을 돌리다가 이게 뭐지? 하고 멈추었는데 음악이 하도 좋아서 멈추고 보니까 한참 듣다 보니 불교 TV더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소식을 알려주시는 분들. 그래요. 음악 한 곡이 모든 경계를 넘어서게 하지요. 종교가 무엇이면 어떻고 인종이 어떠면 어떻고 나이가 어떠면 어떻겠습니까? 음악의 세계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의 경계를 그냥 가볍게 탁 넘어서게 하는 것 같아요. 둘이 아니라 하나로 만나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죠. 여름에 여러분 독서를 좀 하시는지요? 여름에 책 읽기가 별로인 계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여름이 책 읽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보통은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다라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름이 책을 읽기에 참 좋은 계절이다. 더위에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면 땀만 더 나요. 그런데 뭐 꼭 요즘 이렇게 에어컨 바람 이런 거 틀어놓지 말고 이제 대야에다가 물을 좀 떠서 차가운 물 떠서 발 좀 담그고 굉장히 더운 날 또 이제 머리 위에는 그 냉동실에다가 세수수건 있죠. 그 수건을 물 좀 적셔서 물을 적신 상태에서 냉동에 얼려요. 냉동에 얼려서 그게 딱딱하게 이제 얼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머리 위에 딱 올리고 발은 찬물에 담그고 책상 위에 딱 앉아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글을 읽기 시작해봐요. 뭐 등골이 아주 송연해지면서 등골이 오싹해져요. 척추를 따라서 찬물이 샥 내려가면서 더위가 언제 왔더냐. 그냥 저 멀리 달아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읽고 싶었던 책을 조용히 앉아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줄 한 줄 읽어나가다 보면 어느 결에 더위는 저 멀리 10만 8천리 달아나고 그리고 자기 마음 안에는 새로운 독서의 숲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숲에 산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신선해지고 피톤치드가 막 쏟아지는 것 같은 숲길을 걷는 느낌이 들죠. 여름날에 책을 읽기가 좋은데 여러분이 혹시 안 읽으실 것 같아서 오늘도 역시 바람 속에서 멋진 책 한 권 꺼내서 함께 읽어볼까 해요. 오늘은 편석환 교수의 나는 오늘부터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책 제목이 뭔가 좀 범상치 않죠? 나는 오늘부터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말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이 책은 현재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가르치고 있는
편석환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43일 동안 묵언 수행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데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움찔할 때 있고 습관적으로 해왔던 말을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할 때는 엄청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거든요. 저도 오래전에 묵언 수행을 좀 이렇게 한 번씩 일정 시간 묵언과 함께 수행하는 시간을 가져봤던 적이 있는데 사실 묵언을 하면 참 편하기는 해요. 그리고 몸속에 진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일단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많이 안 먹어도 되고요. 말문을 닫음으로써 오히려 말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신과의 대화를 진정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어요. 43일 동안 그가 묵언 수행을 하면서 경험하게 된 에피소드와 생각들을 몇 조각 건져 올려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죠. 가족끼리 꼭 언어로 대화할 필요는 없다. 스킨십이나 몸짓, 표정이면 충분하다. 묵언을 했을 때 가족들이 불편해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불편함은 거의 없었다. 묵언은 대화 이전에 서로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해준다. 아내가 내게 자연스럽게 묻는다. 여보, 식사했어요? 하마터면 아니요 하고 대답할 뻔했다. 입을 닫으니 귀가 민감해진다. 평소에 듣지 못했던 많은 소리들이 들린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 비 오는 소리,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주변에는 참 예쁜 소리들이 많았구나. 친구가 힘들어한다. 말도 못하는 놈한테 찾아와서 힘들단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들어주는 것밖에 없었다. 위로해주지 못한 게 못내 미안했다. 그나마 헤어지기 전에 손을 꼭 잡아주었다. 친구가 갑자기 눈물을 쏟았다. 다 큰 어른 둘이 손을 잡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세상에는 꼭 필요한 말 한마디만 꼽으라면 나는 주저없이 말하겠다. 감사합니다.
실바드의 피아노 연주로 소울메이트라는 곡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물방울이 도롱도롱도롱도롱 막 튀기는 것 같은 소리만 들어도 좀 시원하죠. 이 실바드라는 피아니스트의 이력을 보니까 이 사람은 피아니스트이기도 하면서 해양동물학자더라고요. 참 특이하죠. 해양동물학자가 피아니스트를 겸한 두 가지의 직업을 동시에 융합시켜서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해양동물학자만 해도 멋있는데 피아니스트까지 하니까. 소울메이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댓글 몇 분 소개하겠습니다. 정승용님, 마음이 힘들 때 스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누그러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셨고요. 신현정님은 유나방송 몰에서 염주를 구입하러 들렸다가 스님께서 BTN에서 방송하신다는 소개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디오로 스님의 음성만 그동안 들어왔다가 TV를 통해서 이제 스님 모습까지 볼 수 있으니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여기 방송하러 온 지가 벌써 꽤 횟수가 됐는데 여태 모르셨어요? 이제라도 도반이 되셨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염님, 하심하겠습니다, 스님. 그러셨고요. 김성희님, 안녕하세요. 문경에 살고 있습니다. 방학하면 엄마 모시고 스님 절에 한번 가려고 합니다. 스님 법문도 듣고요. 또 가능하다면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바쁜 스님 혹시 상담이 가능한지요? 라고 댓글 보내셨네요. 마침 이번 주 일요일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둘째 주 일요법회예요. 8월 9일에 오실 수 있으면 어머니 모시고 오십시오. 법회에 오셔서 법문도 듣고 상담을 원하신다면 미리 사찰에 전화를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냥 예고 없이 상담을 좀 해주십사 하다 보면 장시간 기다리셔야 돼서 또 기차 시간도 있고 하는데 많이 죄송하더라고요. 미리 전화를 좀 주시고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각사 전화번호 한번 말씀 나온 김에 일러드릴게요. 지역번호 02번이고요. 742국에 하나 둘 셋 하나 742 하나 둘 셋 하나로 문의해서 그날 찾아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주님은 108배로 100일 기도를 시작은 했지만 빠지는 날이 있어서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5년 동안이나 빠지지 않고 108배를 해오신다 하는 어느 시청자의 이제 이야기 들으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또 한 번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신심이라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덕에 그동안 잊혀졌던 기도를 또다시 해볼 수 있잖아요. 임경심님은 당신과 내 안에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라는 이 구절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난주에는 17년을 같이 했던 강아지 두 마리를 하루 간격으로 떠나보냈거든요. 둘이 자매였는데 가는 날도 어떻게 이렇게 맞추었는지 내심 부럽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들려주신 한계령을 들으며 울컥울컥 그리움에 그 녀석들 묻은 자리를 돌아봅니다. 그렇죠. 강아지건 고양이건 애완동물도 함께하다가 그 곁을 떠나면 공간이 또 허전해지죠. 그 허전한 빈 공간을 또 불자라면 환희심과 힘심으로 가득 채워보면 좋겠습니다. 송희천님 달팽이 편지에서 타 종교인이 108배와 하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들으니 불자로서 많은 참회를 하게 됩니다. 도반을 곁에 둔 것처럼 수행 정진의 욕구가 새록새록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그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 분이 108배 기도를 하면서 하심을 하게 되었다. 5년간 꾸준히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을 방송에 소개해드렸던 그걸 이제 들으시고 보고 이렇게 댓글들을 많이 다셨네요. 구동환님, 정말 노래 선곡 좋습니다. 그리고 원곡과 악기가 달라서 느낌이 새로워요. 다른 노래 같기도 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김경숙님도 감사하게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우울했던 마음 8월 달에는 정각사 법회에 가서 직접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셨네요. 네, 내일 모레 오피 이번 주 일요 법회에 오시면 반갑게 만나 뵙도록 하지요. 이메일로 편지 보내주신 김민수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대만
불타 기념관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대만의 불타 기념관에서 큐레이터처럼 이렇게 가이드를 하시는군요.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게 무서웠어요. 제 한마디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제 마음은 늘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이 방송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면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스님 덕분에 큰 힘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야, 김민수님. 나 자신을 사랑하면 남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탁 깨닫고 자신의 직업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감사드리고요. 항상 하시는 길에 부처님의 가호가피가 있으시기를 기도할게요. 오늘 달팽이 편지 보내주신 분 사연 한번 볼까요? 멀리 미국에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네. 미국에 현재 유학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김혜인 학생의 사연, 오늘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엄마의 추천으로 스님 방송을 몇 번 들었는데 그때마다 너무나 힘이 되고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스님의 방송을 찾아서 듣게 된 계기는 최근에 우리 집이 어려워지면서부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고 저는 미국에서 안 하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유학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더군요. 내가 괜히 여기까지 왔는가 싶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웠어요. 사실 지금도 힘들지만요. 타지라서 기댈 사람도 없어서 그런지 더 외롭고 지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게 뭔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 같고 많이 우울했어요. 힘들 때마다 엄마가 스님의 방송을 보라고 했는데 평소에는 그 말을 흘려 듣다가 어느 날 하도 힘이 드니까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엄마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방송을 보게 됐어요. 정말 큰 위로가 되더군요. 스님을 따라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간절하게 바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스님 방송을 들으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셨더라고요. 방송에 의지하며 매일 밤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기운을 차려가고 계십니다. 항상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엄마와 제가 스님을 몰랐다면 우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려요. 그리고 엄마,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마워. 나중에 배로 갚을게. 사랑해요. 아빠, 우리 조금만 힘내자.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어서 고마워요. 아빠를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우리 가족. 김혜인 올림. 아이고, 오늘은 내가 유학생 편지를 읽는데 내가 가슴이 울컥해지네요.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힘들었던 것들을 구구절절히 사연을 소개하진 않았지만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압축되어 있는 그 단어 속에 하늘 바라봐도 눈물 그렁그렁, 땅을 봐도 한숨 푹푹 그랬을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외지로만 나가서 일을 해도 힘든 건데
말도 잘 통하지 않을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해도 이 소수민족이 겪어야 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외국에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나가서 한 몸뚱이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 또 부모님이 돈 보내주시다가 회사 그만두시고 이제 돈도 못 보내주시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래, 기댈 사람 없는 타지에서 외로웠겠구나 하는 생각 들고, 그래도 우리 혜인 씨의 이 편지 사연이 끝부분으로 가면서 긍정 마인드로 변화되고 바뀌고, 엄마와 아빠에게 감사하고 고마워요라는 이 말 한마디가 내 가슴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네요. 혜인 씨, 앞으로 말이에요. 나한테 편지 보내준 내용 중에 자신이 자기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내가 놓여져 있는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과 팔자가 다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거 혹시 어때요? 가령 이제 저한테 타지라 기댈 사람 없어서 그런지 더 외롭고 지치고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말 있죠. 이런 걸 기댈 사람이 없는 타지라서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우린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바람에 온 가족이 다 힘들어지고 나도 힘들어졌다. 이런 부분도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큰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왔었는지 그걸 깨달았고 아버지에게 감사한다. 이런 선택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돈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우울하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요. 돈이 필요한데 원하는 만큼 없지만 그렇다면 원하는 것들을 이 기회에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안 사도 되는 것들, 안 써도 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그렇게 돈의 쓰임새를 정리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라든지 막연히 그냥 힘들다, 막연히 괴롭다가 아니라 내게 다가온 상황을 내가 어떤 의지로 선택하고 생각할 것이냐. 그게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이끌어가는 것이고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살아가는 데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크게 두 가지의 패러다임으로 나누어 보자는 거죠. 하나는 기적은 전혀 없다고 여기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고 여기는 방식. 두 가지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그래요. 우리 김혜인 씨가 이미 스스로 모든 것은 기적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바꿔가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고, 유학생활 하면서 아르바이트 해가며 학비 벌고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에 뭔가 목적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목표를 이루는 날까지 자기 스스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괜찮다고 다독거려주면서 유학생활 멋지게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멋진 딸로 세상의 큰 나무로 그 자리에 있어주기를 기대할게요. 저는 멋진 음악 한 곡 선물할게요. 솔개 띄워드리겠습니다. 나도 우리가 됐어.
수많은 질문과 대답 속에 이 음악 들으면서 인사드려야겠네요. 그래요, 우린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살고 있지만 그 많은 말들이 영양가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면 우리 삶은 더 지칠 거예요. 가끔은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내면의 에너지가 확 차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에 올립니다.